항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건에 비례해서 내가 어려워져 버렸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인자는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지. 물질은 제껴둬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면은 물질은 따라다닙니다. 비례청에 따라다니지, 절대로 겉돌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물질을 네가 가지려면 물질을 생각 안 해야 그 물질을 갖습니다. 그 물질을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생각해버리면 네가 가질 수는 있어도 네 목마르게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른 건또 해결이 안 났고, 항상 그 물질을 또 소유하기 위해서 그 잔재주를 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큰 덕을 보려면 물질을 버리십시오. 벌이라고 해서 누굴 줘뿌라는 소리가, 네가 가 있는 건 네가 가 있고, 물질을 탐내고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 상대의 마음을 네가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을 위해라. 위하면 물질은 저절로 날라올 거니까. 물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와야 네가 하지. 와야 안 오는 걸로 해야 너.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안 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헤어지고 있는 원리를 물으면 그 근본은 단한 가지입니다. 너밖에 모르니까. 내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헤어질 때, 요럴 때, 어려울 때 생각을 하니까, 아닌데, 나는 남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는 뭐, 나도 부인 생각 많이 했는데, 이까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안을 지금 못 보는 겁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 과정을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게 있다. 이래 싶으면, 잘못을 했으면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두 번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데 갖춤의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게 일어난다라는 법은 세상에 그러한 법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아닙니다. 공구리 비빌 때처럼 기초 작업할 때처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기초 작업은 끝났고 그 위에다가 설계를 단단히 해가지고 지금 이 골조를 세울 때입니다. 골조 세울 때는 설계가 정확한 걸로 갖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구리 비빌 때뭐 티끌이가 좀더 가도 개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생활이 그렇게 옛날처럼 안 어려운데도 이 힘을 못 쓰는 게그 이유입니다. 지금 2차 공법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1차적인 발상으로 살고 있으니 내하고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지금 뭐 그렇게 하도 정밀해야 된다니까 걸 배우라 하나, 산수 계산해라 하나, 이게 아니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나누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지, 그거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사는 데에 그리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사람을 빼놓고 지금 교육을 해버린 겁니다. 교육은 대학교 나왔다고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됩니다.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너가 같이 용이하게 살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낼수 있는 갖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공부된 사람이지. 학벌이 공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육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네가 네 앞에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금수와 같은 겁니다. 네 앞에 사람을 모른다면 너는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접받을 자격은 더 없고. 그러니 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제일 먼저 부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겁니다. 제일 갖춘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면 다른 건 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원리들을 조금 알면은 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한테는 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양보를 조금은 하십시오. 양보를 조금은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조금 양보하고 모르니까 생각도 좀 양보하고 이러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은 웃는 한 옆으로 안 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선생님 만났으니까 공부도 중간에 조금씩 해가면서 지적으로 높아지면 이 지적인 게 한꺼번에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근본을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근기에 따라서 또 본문이 달라지고 생활 본문에 많이들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헤어지는 이 과정은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물질에다 두지 말고 내 욕심을 살아나가는 인생의 욕심을 두십시오. 살아나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나가는 아주 거룩한 삶을 갖다가 내가 그 분별을 세워갖고 그 인생에다 욕심을 둬야지 물질이라든지 조그만 나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내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생결단이라 내 이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과가 정확하게 내가 맞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전부 불식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공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